안녕하세요. 신장기업의 부식입니다. 오늘 새로 개업한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장기업의 김 사장입니다. 야, 너무 찾아오는 거 아이가? 저 와이프가 좀 뭐라 합니다, 요즘에.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간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우, 뭐 산더미 물갈비, 육회, 불고기 전골. 그래서 약간 여기 간판을 보시면 뭔가가 느낌이 옵니다. 명장 느낌. 대리리은 한식대가 어머님이 아니고 그러면 대리리였으니까 요분이 지금 사장님이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고 아직 네이버 지도에도 업로드 안 된 곳이야. 네, 여기가 지금 요 꼼장어 골목 바로 옆에. 바로 뒤에. 그 실질적으로 부지기TV에서 유입된 구독자들이 더 많다고 하면 여기 더샵에서 이렇게 쭉 바로 일직선 나오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가게 들어서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막 개방되어 있다는 느낌은 기둥 때문에 약간 까까방 감은 있다, 그죠?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씨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따주세요. 따드리겠습니다. 이 신장기업이 너무 우리 술 처먹고 이런 것만 찍는 거 아이가? 다음에 좀 한정식식도 한번 가고 커피도 가야 되고. 여기 커피 다르죠. 전문가 있는데 12월 초에. 아니 그게 아니고 임마. 아. 커피 기업집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세요. 와주세요 제발. 아니 임마, 다른 기업 하는 곳이요? 아, 무조건 가야죠. 커피 맛도 브랜딩도 하고 좀. 네. 네가 커피 요리에 제일 정확할 거 아이가? 세 분보다는 제가 낫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은 한 잔을 우리 가위가위 해가지고 진 사람 욕을 한번 먹는 걸로 하시죠. 그럼 공평하게 지목하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지목이야. 그래. 또 아니면 가위가위 해갖고 똑같은 거 안 낸 사람.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이다. 다른 거 낸 사람. 정해져 있었다 이거는.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가위가위 보자. 먼저 하자고 하셨지 않나요?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멘트 없나? 방금 얘기했잖아. 시원하게 한잔 마실게요. 와, 오늘 어디가?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또 이게 좀 재밌더라. 이렇게 잠바떼고 있을 때 굿즈인데 이렇게 안 굿즈. 혹시 이거 소 부위는 뭐뭐 들어가 있나? 지금 저희는 네. 저 우도는 안 쓰고 홍두깨만 써요. 홍두깨로만. 가지. 아, 이게 아까 추가가 있더라고요. 가지가 따로 추가할 만하네. 이야. 이건 사골인가요? 네, 사골이죠. 배고픕니다, 지금. 저는 이 식전이 제일 힘들어요. 인트로 촬영이 너무 힘들어요. 금방 끝내. 네네. 네. 자, 요거는 불고기인데 서울식이라 서울식으로 즉석으로 버무려가지고. 니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서울 말도 좀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요거를 타브샤브식으로 약간 요렇게 야채랑 같이 색깔이 좀 변하면 먹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다 넣으면 짜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요거를 요렇게 지금 보시면 다 익었죠? 예. 와. 자, 요걸 한번 양념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찍고 파향이랑 지금 딱 좋아요. 고기가 진짜 부드럽네. 언니 또 고기 전문가잖아. 숯불인데. 와, 그래서 다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조금씩 해서 자기 먹을 만큼 막 이렇게. 고기 육향도 살아있고 지금 저는 양념 맛은 강하게 나진 않거든요. 약간 파 생고기 맛. 근데 맛있어요. 한번 각자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제가 한번 넣어드릴게요. 좀 크네. 그 주황색 데코레이션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아, 좋네요. 우리 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색깔용. 자, 여기를 파랑 같이 해가지고. 버섯 좋아합니까 혹시? 네, 좋아합니다. 버섯도 한번 싹 해가지고. 고기 진짜 부드럽네요. 조금 담궜는데 육수가 충분히 스며드는 진짜 얇은 두께라서 먹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습니다. 땡초는 맵나? 땡초는 매운데 오늘은 매운 게 없네요. 양념도 배려했고 얇은 고기라서 진짜 부드럽게 씹어요. 나는 맛있네. 맛있네. 내가 오늘 속이 진짜 안 좋았는데 약간 속이 뜨뜻한 느낌도 들고 그냥 막 구워 먹는 맛이랑 또 다르구나. 맛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워 먹었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샤브샤브 느낌으로 먹으니까 되게 담백합니다. 근데 간 센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별로 안 좋아하겠다. 간이 센 거 좋아하시면 이거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 아, 양념장. 네.
근데 지금 그냥 먹어도 되게 담백하니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육회 먹어야 돼 지금. 빨간 물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육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감태인 것 같네요. 다시마랑 겨자 넣어라. 와사비. 와사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마는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불호 확실하네. 그래서 데코로 네, 이 정도. 아까 홍두깨살이라고 했거든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야, 감태랑 와사비 조합이 진짜 좋네요. 오, 육회가 좋네. 역시 한우 투풀이 다르네. 이게 방금 튀겼다 하더라고. 가지는 추가하면 5,000원인데 기본으로 나옵니다. 뭐지? 진실의 젓가락인데 두 번 먹는 거는. 이거 저도 한번 먹어볼게. 바로 가지 볶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볶음도 이제 좋아해야 돼. 그런 느낌. 바삭한 느낌도 있는데 가지의 부드러운 느낌이 정확히 같이 공존합니다. 맛있습니다. 여기 간장을 약간 베이스로 해가지고 튀김옷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름에 찌든 맛도 없고 요거만 아마 튀기시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좋은 기름에 튀기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술을 좀 많이 먹었으면은 충분히 5,000원 주고 추가하실 것 같아요. 니 추가하고 남지? 진짜 맛있는가 봐요. 맛있네. 일단 한번 요걸 이제 나도 이제 먹고 싶다. 영상 찍자. 영상 찍자. 한다. 먹자. 자, 요거는 물갈비고요. 아까 불고기는 간장 베이스. 요거는 빨간 다대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 내 스타일이지. 네, 여기 밑에 우동이랑 분모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런 게. 아. 이건 제가 좀 이따 한잔하고 뜯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빨간 국물이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더 기대돼. 아, 저도 기대됩니다. 불갈비가 되게 맛있었는데 요리해놓으니까 학교 급식 같다. 흔히 알고 있는 불고기 맛이긴 한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 감칠맛이 좀 더 납니다. 그 나키 전문 왔다. 이게 근데 땡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봐봐. 아, 이건 땡초 같은데요? 어? 진짜 역대급 땡초입니다 이거. 와. 괜찮은데요? 맵네. 와. 온다. 우와. 굉장히 뜨거울 것 같네요. 콩불에 육수를 부은 느낌인데 조금 깊은 맛이 납니다. 확실히 콩나물이 들어간 콩나물 식감도 있고 불고기 양념도 나는데 딱 콩불 느낌이 나요. 하지만 고기가 조금 더 퀄리티는 있다. 여기까지 마저 볼게요. 밥 무조건 볶아 드셔야 돼.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드시죠. 와, 볶음밥 무조건. 제가 좀 전에 양념을 딱 먹으면서 이건 무조건 밥이 되는데 볶음밥 미쳤습니다. 미칩니다. 표현할 게 미친 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 또 올 거냐고. 다음에 옵니다. 대신에 총알이 좀 많이 장전됐을 때. 저는 애기 데리고 와이프랑 와도 좋을 것 같고 부모님 모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 후회 없는 식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곰장어 집 갔다가 겨울에 경골 먹으러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 총알이 장전이 됐을 때 같이 올 것 같습니다. 온천장이 처음 와봤는데 무조건 추천할 것 같고요. 김 사장이 총알이 충전되면 따라오겠습니다. 저도 김 사장이 총알이 충전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총알 기다리세요. 곧 오겠습니다.